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상강 유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죽산보가 개방된 이후에 영산강의 자연성이 회복된 UCC를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영산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죽산보가 개방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조가 95%가 줄어서 청정한 영산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가 개선되어 많은 새들이 날아드는 영산강이 되었습니다. 관리 비용이 절감되어서 더 맑은 유역이 되었습니다. 녹조를 하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안의 영산강을 보고 계십니다. 무안의 아름다운 생태를 인해어 유채꽃 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영산강을 구경하고 와서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맑은 물과 새들이 노니는 아름다운 영산강을 잘 그렸습니다. 나주인 영산강 상류를 보고 계십니다. 영산강의 희망이라는 조형물도 보고 계십니다. 조형물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죽산보입니다. 봄날에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죽산보를 보고 계십니다. 영산강 이야기 나루입니다. 영산강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나루입니다. 아들과 죽산보를 자세히 보면서 영산강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봄날의 영산강은 정말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배들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영산강을 노리는 새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활개짓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류인 무안의 영산강을 보고 계십니다. 녹조가 개선되어 환경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이라는 곳에서 영산강에 대한 글을 보고 계십니다. 무안에 있는 수리시설도 보고 계십니다. 동백꽃이 활짝 핀 산에서 바라보는 영산강은 정말 고즈넉하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영산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회복된 영산강을 중심으로 유채꽃 공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산강을 탐사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해 보십시오.